갈게요.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운담 풍경 풍경.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풍경이 아니고 풍경. 풍경. 운담 풍경. 운담 풍경. 그렇죠. 끌어내리죠. 운담 풍경. 운담 풍경. 근호천. 근호천. 그렇죠. 그죠. 근호천에서 근이 일곱 번째 박, 천이 아홉 번째 박이에요. 운담 풍경. 근호천. 헤이. 운담 풍경. 근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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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운담 풍경. 근호천. 헤이. 운담 풍경. 근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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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운담 풍경. 근호천. 헤이. 운담 풍경. 근호천. 소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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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소고예. 소고예. 여섯 번째 애가 똑 떨어지게. 소고예. 소고예. 너무 짧지요? 아, 너무 저 길어버리죠? 소고예. 소고예. 그러죠. 더 짧게. 아직도 조금 애가 너무 길어요. 소고예. 똑 떨어지게 시작. 소고예. 술을 씻고. 술을 씻고. 술이 일곱 번째 박, 시시 아홉 번째 박. 술을 씻고. 술을 씻고. 술을 씻고. 술을 씻고.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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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심리사정. 심리가 심리가 아니고 심리. 심리 푹 밑으로 떨어져서 끌어올려. 심리사정 시작. 심리사정. 나려가니 나려가니. 심리사정 심리. 심리할 때 그 저기 심리할 때 그 십이 아홉 번째 바. 심리사정 나려가니. 나려가니 나가 첫째 박. 그러죠. 과전천이 1박이에요. 방화수류. 방화수류 과전천. 과가 저기 다섯 번째 박. 방화수류 과전천 시작.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심리사정. 나려가니 나려가니. 넘노나니. 넘노나니가 저기 뭐야 오륙박. 넘노나니 시작. 넘노나니. 황봉백접 아홉 번째 황.
황봉백접시다. 황봉백접 주르르 풍덩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오륙박 옥파창랑 아홉 번째 또 떠노나니 떠노나니 도와로다 도와로다 도갑이에요 도와로다 도와로다 붉은 꽃 불이 오륙박 붉은 꽃이다 붉은 꽃 푸른 잎 번푸가 아홉 번째 박 푸른 잎 번 사녕 사녕 산이 첫째 박 사녕 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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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하고 그림하고 그림이 일곱 번째 그 그림하고 허가 아홉 번째 박 그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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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운담 풍경 근로천 헤이 운담 풍경 풍 풍경 풍경 그렇죠 운담 풍경 운담 풍경 근로천 근로천 그러지요 소고에 소고에 아니고요 소고에 소고에 그러죠 술을 씻고 술을 씻고 그러지요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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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사정 심리사정 나려가니 나려가니 넘노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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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봉백접 황봉백접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풍덩 옥파창랑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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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주르르 풍덩 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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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옥파 장랑 옥파 장랑 옥파 장랑 옥파 장랑 그러죠 떠노나니 도와로다 떠노나니 도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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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로다
도다가 한 박씩 아니라 반 박씩 도아로다. 도아로다. 그렇죠. 도아로다. 도아로다. 붉은 꽃. 붉은 꽃. 푸른 잎은. 푸른 잎은. 사냥수색을. 사냥수색을. 수색을. 수색을. 그림하고. 그림하고. 사냥수색을. 그림하고. 사냥수색을 그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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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수색을 시작. 사냥수색을 그림하고. 자, 이런 우리 판소리나 소리에서 필요한 이런 기초적인 발성이 다 무시된 상태에서 고급한 것을 배우면 사상무각이 돼요. 그래서 전혀 기초는 안 돼 있는데 그냥 되지 않,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사철가를 부르면 사철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사철가가 그렇게 하면 사철가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저기 막 밋밋하게 가는 것 같아도 다 음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캐치해서 딱딱 저기 뭐야 정립하지 않으면 저기 나중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되는 양상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면은 뒤에 가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무시된 상태에서 고급한 걸 배우면 고급한 걸 배울 때 그것들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 저기 막 대충 문양을 그려주면은 저기 막 그 화려함 때문에 속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노래가 아니잖아. 뭐 저래 그렇게 다 알아요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단단한 위에 쌓여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기 막 차곡차곡 잘 놓여져서 흔들림이 없거든요. 근데 건너뛰고 확 저기 해서 아주 높은 단계의 소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러면 그때 그게 제대로 된 수업이었고 우리 회원님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회원님들이 이거를 다 흘려들어요. 흘려듣고 그거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까지 했던 수업들이 제대로 된 수업이라고 그 저기 뭐야 성과면에서 볼 때 그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담 풍경 근오천 헤이. 운담 풍경 근오천 근오천 근오천. 그렇죠. 소고의 술을 싣고 소고의 술을 싣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소고의 술을 싣고 헤이. 소고의 술을 싣고. 좋아요. 황화수류 과전천 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나려가니 심리사정 나려가니 심리사정 나려가니 사정 나려가니
넘노나니 황복백접 넘노나니 황복백접 넘노나니 넘노나니 황복백접 황복백접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떠노나니 떠노나니 도와로다 도와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붉은 꽃 푸른 잎은 사냥 소색을 그림 하고 사냥 수색을 그림하고 좋아요.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뒤에 나갑시다요. 운담 풍경 근로천 헤이 운담 풍경 근로천 근로천 근호천 소고의 수를 싣고 소고의 수를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사정 나려가니 심리 사정 나려가니 넘노나니 황복백접 넘노나니 황복백접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주르르 풍덩 옥파 장랑 떠노나니 떠노나니 도와로다 도와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붉은 꽃 푸른 잎은 사냥 수세을 그림하고 사냥 수세을 그림하고 박자 안 맞았어요. 사냥 수세을 그림하고 사냥 수세을 그림 나는 나비 헤이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우는 새는 준광 주능을 자랑한다 준광 주능을 자랑한다 너무 길었네요. 준광 주능을 준광 주능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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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원래 단가 정신이라는 게 이런 노래가 단가 정신에 저기 뭐야 부합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평조나 우조를 띄고 있어야 하죠. 계면으로 나가면서 저기 뭐야 하는 그게 가장 발달된 근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그런 사찰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면으로 나가고 그래요. 단가가 계면으로 나가면 원래 안 돼요. 평조나 우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담담하니 편안하게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렇게 자극적이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 사찰과 같은 노래들이. 근데 화려하고 듣기 좋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저기를 받는데 사랑을 받는데 그게 단가 정신에 충실한 옛날 형식의 저기 뭐야 단가는 아니어요. 정말 단가의 기본 그 저기 뭐야 정신에 충실한 그런 단가들은 바로 이런 형태의 단가들입니다. 편안한 하고 평음이 많고 편안하게 나가죠. 쭉쭉 봐도 왜냐면 소리를 하기 전에 단가를 해서 목을 풀어주거든요. 근데 소리를 막 테크니컬하게 높이 떠질러서 막 멋을 내고 해버리면 단가에 목이 쉬어버려요. 단가에 목이 쉬어버리면 판소리 그 긴 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가 정신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위배되는 것이죠. 단가라는 것은 이렇게 편안하고 저기 뭐냐 좀 이렇게 고졸하고 좀 심플하고 이렇게 가면서 편안하게 가는 노래들이에요. 원래는 사실은 그렇게 그 선율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그런 것에 하니까 이게 좀 상당히 기초적인 건데 이런 거를 충실히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고 사실은 이걸 지금 하면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형님들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는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뒤늦게나마 이게 역전이 아니 뭐 역전이랄 것은 없지만은 저기 이런 형태의 고졸한 형태 이런 것도 한두 개씩은 해놔야지 된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데요? 사실은 이게 재밌는 거죠. 편안하고 네, 편안합니다 마음이. 운담풍경 근로촌 시작. 운담풍경 그러죠. 근로촌 그러죠. 소고의 술을 짓고 소고의 술을 짓고 좋아요.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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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나려가니 심리 사정 나려가니 심리 사정 나려가니 심리 사정 나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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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예. 심리 사정 나려가니 심리 사정 나려가니 넘노나니 황봉백접 넘노나니 황봉백접 황봉백접 황봉백적 주르르 풍덕 목파 창낭 주르르 풍덕 목파 창낭 주르르 풍덕 목파 창낭 주르르 풍덕 목파 창낭 떠노나니 떠노나니 도와로다 도와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붉은 꽃 푸른 잎은 푸른 잎은 푸른 잎은 사냥수
초색을 그림 하고 사년수색을 그림 하고 나는 나비 자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우는 새는 춘광 춘흥을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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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지 말고 자랑한다 사랑한다 어디로 가자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서라 네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는 그리고 서예가 아홉 번째 박인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서라 한 곳을 점점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나려가니 언덕을 조동 이요 언덕은 조동이요 언덕은 조동이요 언덕은 조동 초동이 오륙박에서 시작 언덕은 조동이요 석뼈가 석뼈가 그게 열, 열하나, 열둘 석뼈가가 그리고 여기는 아홉박은 아홉번째 박은 공박이에요 아홉번째 박이 여기는 공박이에요 언덕 조동이요 석뼈가 언덕 조동이 자 언덕 조동이요 그러니까 그 언덕 우흑 조동 거기서 이렇게 탁 치고 이렇게 꺾어 내릴 때 그것이 사이박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초동이 오륙박에 나와줘야 돼 박자에 그 꾸민 몸을 하느라고 그 쭉 펴세요 그 저기 뭐야 하느라고 그 저기 영향을 주면 안 돼 차라리 언덕우 조동이요 차라리 헐망정 그 가락을 그 뭐 시김을 하려고 박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따뜻한 말 좀 주세요. 예. 언덕은 조동이요 시작 언덕은 조동이요 숨을 참
참아서 숨을 참았다가 거기서 꼭꼭 찔러줘야 돼, 제대로. 언덕 우촌동 이렇게 시작. 언덕 우촌동 의의하지 말고 그냥 전라도 발음으로 그냥 하죠. 언덕 언덕 많이 좋아졌어요. 언덕 언덕 굿, 굿, 굿. 그렇죠. 언덕 언덕 조동 바로 붙여야 돼.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박자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 조동 해야 돼. 그 조동이요. 자, 그래서 어떤 노래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노래가 평탄원이 나가다가 거기서 한 방을 그렇게 아무지게 때려줄 줄은 몰랐지. 근데 거기서 그런 목이 쉽지 않아. 절대로 쉽지 않아. 그 단초란들한데 그것이 단초란가? 그걸 제 박자에 내어서 그놈을 다 허기가 쉬운가? 안 쉬워. 언덕 조동이요 석벽와 옹이라. 이런 목이 가락이 단조롭다고 절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옛날 노래에는 가락이 많지 않았어요. 가락이 많지 않고 덤덤하게 나가다가 하나씩 나와. 가락이 어쩌다 하나씩. 근데 근대에 나오는 이렇게 좀 근래에 나온 단가들은 너무 많아. 가락이 막 사방에 꾸미고 막 그냥 막 타로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 하기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타로와 시김새를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냥 듣기 좋다고 어디서 들었다고 그놈을 먼저 배워달라고 이래버리면은 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노래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락이 많은지 그런 노래들이. 그러면 이런 가락도 지금 제자리에 못 놓고 가는데 그 가락이 되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언덕구 조동이요 시작. 언덕 우촌동이요. 굿. 자, 거의 많이 한 60% 저기 뭐야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언덕 우촌 시작. 언덕 우촌. 굿, 굿, 굿. 자, 벌이 양 침을 한번 푹 쏴주고 나오듯이 이렇게 긴장을 잔뜩 했다가 허우 이렇게 하고 착 치고 나오는 거예요. 언덕구 시작. 언덕구 그렇죠. 우굿굿굿굿굿 언덕구 미리부터 흐흐흐 하면 안 되지. 흐흐흐 하면 김 다 세불지. 안 할 듯이 쭉 빼다가 흐흐 해야지. 감쪽같이 해야지. 흐흐 오고 정작 제때 가서는 못 해버리면 뭐여. 알라 몰라 흐흐 하려고 했는데 안 해보네. 그렇게 되어버려. 미리 흐흐흐 하지 말고 잘 참았다가 흐흐 쏘고 내려와야지. 흐흐흐 오고 제대로 할때 가서는 못 해버리면
아 뭔데야 그런단 게. 근께로 긴장을 하고 쭉 빼다가 후우 하고 나오란 말이야. 후우 해봐 시작. 후우 시작. 후우 그봐 그것만 떼서 하니까 어렵지도 않잖아. 그거요. 근데 이제 그것을 붙여서 으흐으 시작. 우흐으 되잖아. 언덕우 시작. 언덕우 그렇지 그거야. 아따 70-80%는 되놓으면 안 시작. 언덕우 흑초종. 그리고 흑초 바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요것이 그 더놈이요. 흑초동 이거 흑초동 이렇게 시작. 언덕우 흑초동이요. 삭뼈아. 그리고 어디 9번이 9번째 방이 공방이라니까. 우그 초동이요. 석뼈가 시작. 석뼈가 오옹이라. 오옹이라. 여기까지 배웠지요? 네. 새벽벌 가을다빛 강심에 그건 안 배웠지라. 네. 아마 이거 모자를 썼더니 가렵네 여기가. 아. 안 쓰다가 쓴 게 아우 가려워. 나 이런 것 때문에 모자 안 쓰는데 아우 가려워. 성질구 본 사람 어떻게 모자 쓴대. 아이고 야 이거 가려워. 야 여기 그냥 열날라가 이게. 그런데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된다니까. 나 머리 안 감아. 아이씨 제가 세상에 몸살이 났어요. 어떻게 아팠는가 몰라. 토요일날 하고 갔더니 막 일요일 아침에 일하는데 여기가 몽둥이로 때리는 거야. 막 너무 아파. 막 등짝이 어디고 하루 종일 누워서 개기고. 응, 어제까정 그랬더니 머리도 못 감고 지금도 콧소리 나잖아요. 아 그래서 머리도 못 감고 이렇게 하고 모자 하나 둘러시고 나올 줄 될 줄 알았더니 야 이게 가리고 나를 배반 때리네 이 모자가. 한장 없네. 이쁜 사람으로 살기가 이렇게 힘든가 참말로. 쌤 우리 탈무드 쌤 말 아실 거야. 이쁜 사람으로 살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선생님. 죽겄어 여기서 꼭꼭 찔. 아유 죽겄어 아유 죽겄어. 2% 더 해야 됩니다. 에? 평상시 사람보다 2% 더 해야 돼요. 그쵸. 아 그쵸.